여기 자유자재로 얼음을 부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비 드레이크, 일명 아이스맨인데요. 아이스맨의 경우 무려 4편의 엑스맨 영화에 출연했기에 캐릭터 자체는 익숙하지만 그가 어떻게 엑스맨이 됐는지에 대해선 생소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엑스맨의 주축 멤버 중 한 명인 아이스맨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뮤턴트들과 마찬가지로 바비 역시 유년 시절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데요. 바로 마당 수영장에서 놀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물을 얼려버린 것입니다. 이에 부모님은 물론 바비까지 매우 당혹스러워하죠. 그날 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며 부모님에게 상담해보는 바비. 이에 근심이 가득한 표정의 아버지는 세상엔 뮤턴트라는 돌연변이들이 존재하고 바비가 그중 한 명인 것 같다고 말해주는데요. 또한 너의 존재가 무엇이랬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는 능력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10대 청소년이 된 바비. 그는 그동안은 능력을 잘 감추며 살아왔지만 사춘기가 오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어 했고 남들보다 강력하다는 생각에 오만함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는 밤마다 집을 몰래 빠져나가 숲속에서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훈련까지 감행하는데요.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 주디와 영화를 보러 간 바비. 그는 여기서 한순간의 진도를 뺀 후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되는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벌어집니다. 바로 동네 불량배들한테 시비가 걸린 것. 사실 이 불량배는 평소 주디를 좋아했던 라키였는데요. 바비가 그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비는 최대한 화를 누르려 했으나 그가 주디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보곤 폭발해버리죠. 바비는 우선 자신을 잡고 있던 라키의 동료들의 손을 얼려버린 후 라키를 말 그대로 커다란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머지 불량배들은 허겁지겁 달아나버립니다. 문제는 주디 역시 바비를 보곤 너도 그들 중 한 명이구나 라며 한껏 겁을 먹어버렸던 점이었죠. 물론 바비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주디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 결국 바비는 사람들이 몰려 현장이 난장판이 되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바비. 이에 그의 아버지는 최대한 빨리 동네를 떠나야 한다며 가방을 싸라고 그를 떠미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경찰이 집 앞에 도착한 후였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바비. 그리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물을 동네에서 퇴출하라는 시위. 이렇게 바비의 인생은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에 놓이는데요. 이때 감옥의 벽이 무너지더니 아주 익숙한 얼굴 사이클롭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아저씨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배웠기에 그를 얼려버리는 바비. 여기서 바비보다 수만 배는 더 수련한 사이클롭스는 아주 쉽게 이를 빠져나오는데요. 싸움이 꽤나 격렬히 벌어질 것 같자 드디어 엑스맨의 수장 프로페서 X가 등장합니다. 바비에게 본인들이 그를 데리러 온 이유를 설명해주기 시작하는 프로페서. 그는 현재 자신은 뮤턴트들을 위한 학교를 아무도 모르게 운영 중이며 여기 사이클롭스가 자신의 첫 번째 제자라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제자들을 키우는 이유는 뮤턴트들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라고까지 말해줍니다. 물론 바비는 갑작스레 밀려들어오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지만 진실돼 보이는 프로페서의 모습에 그를 따라가겠다 말하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바비에게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인사할 시간을 주는 프로페서 X.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그저 바비가 기숙학교로 떠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프로페서가 이들의 기억을 모두 지운 후 조작한 것이었고 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바비의 주변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바비의 능력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머릿속에서 뮤턴트 바비는 사라진 것이죠. 오랜 길을 떠나 드디어 학교에 도착한 이들. 그리고 이제 아이스맨으로서 학교를 구경해보라 제시하는 프로페서. 처음으로 능력을 마음껏 뽐내보라는 말에 기쁨에 찬 바비는 아이스맨으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을 만끽하며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스맨 바비 드레이크의 엑스맨 합류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후 바비는 자신 역시 오만한 마음으로 시민을 공격한 전적이 있기에 다른 뮤턴트들의 능력 남용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배척된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로그를 감싸주기까지 합니다.
Who's this? Oh, this is Bobby. I'm He's my. Call me Iceman. 그의 친절한 행동들 뒤에는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이스맨 바비 드레이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